근데 그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있어.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가야 돼. 진짜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야 돼. 나중에 이 시간들을 얼마나 또 우려먹으면서 우리끼리 얘기하겠냐. 아, 그럼. 방역의 재발견. 재발견. 재발견은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. 저 정도인지는 몰랐지. 응? 응? 좋은 뭐? 일이야. 그때였지. 그 전에는 그래도 좀 꽤 꽤 봤는데. 항상 봤지, 항상. 모았다. 와우. 때려서 날아간 거야? 집에 날아간 거야? 맞춰서 가서. 진짜야? 맞춰서 가고 갔을 거야? 급하게 갑자기 확 돌려줬어. 와, 대박이다. 야, 이거 딱 5층 사이즈인데. 그러니까. 이러고 자판에 커피 오늘 하루가 왠지 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. 우린 맨날 길었어. 진짜. 그러니까 5일이 더 길었던 거야. 야, 5일을 11초 하도 안 자니까. 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는데 여기 스태프 한 명한테 미안해. 왜? 8시에 나 이게 운동할 때 찍는 맨날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. 맨날 와서 찍고. 근데 그 혁이의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이 많이 보이더라. 얘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의 약속을 어기는 걸 되게 싫어하는 아이라. 아, 나도 비슷한데 어릴 때보다는 그걸 이제 많이 거였어. 그러니까 좀 강박에서 약간 많이 벗어나 있긴 하거든, 예전보다는. 나는 그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운동이 좋은 게 아니라 약속을 깨는 게 싫은 거야. 그 느낌을 내가 이겨낸다라는 서초인 것 같은데 내 기분에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은 좋아. 그렇지. 뭘 하더라도 활기가 딱 이제 오니까. 야, 가자. 야, 진짜 가가지고 좀 자자. 아휴. 5층은 필요한 거 같아, 진짜. 사람이. 자, 이제 구박하러 가자, 구박. 가자. 구박제, 구박. 왜, 시사 두고 가는 거야? 구박제.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?